밤 10시경인데요. 블박차 정상 들어갑니다. 가다가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어떤 사고일까요? 가겠습니다. 자, 쭉 갑니다.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자전거 저쪽으로 거꾸로 가고 있네요. 네, 인도에서 내려오네요. 인도에서 내려오고 어린이보이 천천히 갑니다. 네, 녹색 신호. 어허. 다시 보일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은 동그라미 쳐놔서 보이죠? 저기 자전거. 지금 자전거가 아직 안 돌았어요.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더니 여기서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옵니다. 블박차 운전자, 이렇게 보고 있겠죠? 예. 자, 이때도, 여기 뭐예요? 횡단보도인가요? 이쪽은 빨간불이고, 이쪽은 보행자 신호겠네요. 네. 요렇게,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거 신경 안 쓰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역으로 들어오네요. 딱, 요거. 넘어졌습니다. 본인은요, 전혀 안 보였대요. 예. 근데 자전거가 제 차에 사이드미러랑 부딪히면서 넘어졌대요. 제가 뭘, 그, 테마랭은 또 앞을 잘 보고 갔는데요. 자전거 안 보였대요. 갑자기 뭔가 소리가 나서, 그래서 보니까 운전자가 넘어져 있었습니다. 술 마신 상태였고요. 예, 주변 목격자도요. 어유, 저차 잘못 없어요. 예.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우리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잘못이 있대요. 저한테 15% 잘못이 있답니다. 그런데 상대방 제차 수리비도 지불하지 않고. 예, 어떻습니까? 왜15% 잘못이 있을까요, 저한테? 15초쯤에 자전거를 빵해줄 생각 못 했나요? 바로 언제냐면은 요때입니다. 15초쯤. 여기서요, 조금 더 가서. 요때쯤 빵해줄 생각 못 했나요? 아, 저는요, 안 보였어요. 네. 제 시야에선 자전거 못 봤어요. 그리고 길 건너 목격자분도요, 아, 자전거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 역으로 달려 차도로 향해서 오는 자전거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그냥 그쪽으로 건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대각선 쑥 들어올 때. 그때 제 눈에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왜 그럴까요? 딱 A필러 각이죠, A필러.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골반에 금이 갔다고 그럽니다. 자전거 100% 잘못이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보험사는 블박차 15% 잘못이 있답니다. 투표 시작. 경찰에선 당연히 가해자를 자전거 가해자죠.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분이 계시네요. 두 분이나 계십니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분이 두 분, 4%, 96%는 자전거 100%. 근데요, 내가 좌회전할 것 같으면 왼쪽도 살피면서 가겠지만, 내쭉 가면서요, 저렇게 들어올 것이 예상될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인도를 가고 있어요. 저 인도 쪽 보나요? 내가 보나요? 자, 인도 쪽에서 나 녹색 신호, 나 속도도 빠르지 않아요. 자, 자전거 저쪽으로 가요. 옳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 녹색 신호잖아요? 횡단보도 지나가고 있구나. 이거, 그리고 여기 보겠습니까? 이쪽은? 이거 안 보죠. 예. 봤더라도 쭉 가는구나. 그러고서, 이제부터는 A필러에 딱 걸려요. A필러에 예. 블박차에 잘못이 있을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의 96% 마찬가지로 블박차 운전자 입장에서 저게 안 보였을 겁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내쉬에 전 성상적으로 가는데요. 아니, 내 사각지대 지 스스로 들어왔잖아요. 자기 스스로요. 그래서 100대 빵이 옳겠는데요. 그런데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이야, 우리 보험사에서 치료비 177만 원, 그다음에 합의금을 한200 몇십만 원 줬네요. 그래서 450만 원이 나갔다는 겁니다. 하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보험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는 채무 분쟁 소송을 걸어야죠, 오히려. 그리고 지급했던 치료비 다 돌려달라고 해야 되죠. 일단 치료는 해줬다가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